여러분, 비행기 후진하는 거본적 있으신가요? 비행기 후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노이기도 하고요, 예스이기도 합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하시고 바깥 창문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어떤 네모난 깍두기 같은 자동차가 와서 비행기 앞부분에 있는 바퀴에다가 연결을 하고 비행기를 밀기 시작합니다. 뒤로 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푸시백이라고 하고요. 이 네모난 자동차를 토우트럭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는 후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공항에서는 이 토우트럭의 도움을 받아서 푸시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택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yes라고도 대답한 이유는 바로 비행기에 있는 reverse thrust 때문인데요. 보통 thrust, 추력이라고 하면요, 엔진이나 프로펠러가 공기를 뒤로 막 밀어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바로 thrust라고 합니다. 근데 reverse thrust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보내는 그 공기를, 공기의 방향을 약간 앞에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바로 reverse thrust라고 합니다. 이 reverse thrust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감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행기의 속도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파일럿이 랜딩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속도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reverse thrust를 사용하고, 특히 이제 runway surface가 runway 그 표면이 이제 미끄럽거나 한 날 랜딩에 필요한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reverse thrust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을 하자면 비행기는 이 reverse thrust를 사용을 해서 자체 동력을 가지고 후진을 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즘 사용하는 여객기는요, 비행기의 엔진이 이 윙 밑에 달려있고, 그리고 앞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ground랑, 그러니까 땅이랑 가까운 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reverse thrust를 사용을 하면 엔진으로 유해 물질들이, 뭐 쓰레기나 뭐 안 좋은 엔진의 결함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FOD라고 하거든요. Foreign Object Debris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FOD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여객기 그리고 공항에서는 pushback을 해서 공항 런웨이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여객기 중에서 엔진이 비행기 퓨슬라지의 뒤쪽이랑 위쪽에 달려있는 그런 비행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포드를 픽업하는 그런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 후진, 리버스 트러스를 사용해서 파워백을 해서 택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그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비행기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저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비행기 기종류 중에서 엔진이 뒤에 그리고 위에 달려 있어서 파워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기종을 알고 계시다면 밑에 코멘트 달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비행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제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uys. Have a great day. Bye.